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열대과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중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진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거기 친구들한테 뭐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친구 열대과일을 먹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열대과일 패션후르츠랑 리치랑 망고랑 람부탄 그리고 두리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손질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리치는 칼로 까서 먹으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보기 좋게 반을 잘라서 위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 람부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칼로 이렇게 깎은 다음에 뚜껑을 똥 열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패션후르츠도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반으로 촥 갈라지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요거를 막 손질하고 있으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와가지고 나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따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것도 귀엽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이제 두리안 냄새를 이번에 처음 맡아봤는데 맞아 막 이러면서 하도 코를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빨개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귀여웠다.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션으로 치 먼저. 아우 맛있다. 이게 되게 새콤한 귤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레몬스러운 맛이 좀 더 추가가 돼서 향긋하면서 깔끔한 약간 그런 맛이에요. 근데 여기 이 씨앗이 아삭아삭하게 부담이 안 되네요. 이걸 씹는데 와 맛있다. 이제 좀 상큼한 거 먹었으니까 리치 그냥 먹으니까 포도식감의 배 같은 느낌이거든요. 배는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이 배 맛이 나는 포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뭐 입에서 그냥 녹아 없어진다. 망고는 망고 맛인 거 아시죠? 맛있다. 되게 노란 씨앗이 들어있다. 얘는 엄청 달진 않고 살짝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. 아, 이런 맛을 뭐 어딘가에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뭐지 도대체? 람부탄 맛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분? 어딘가에서 먹어본 맛인데 이 두리안이 진짜 크리미하거든요. 딱 여기 결만 봐도 크리미한 느낌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?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환상이다 진짜 너무 맛있어. 와
입안에서 뭔가 그 꾸덕꾸덕함이 막 이렇게 묻어나오는데 커스터드 크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한 그 크림을 뭉티기로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두리안 냄새가 막 이게 무슨 냄새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파류의 냄새인 것 같아. 약간 양파 익혔을 때 나는 단맛 있잖아요. 그런 감칠맛 가득한 양파의 단맛이 이제 한 10배, 20배 정도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크리미하면서 꾸덕꾸덕하게 느껴지는 거지. 와, 안 되겠다. 얼른 특별 게스트 불러올게요. 내가 빨리 먹어야 되겠다, 이거. 자, 이쪽으로 와보세요. 두리안 냄새. 일단 요거 먼저 줘볼게. 자, 너 어때? 맛있어? 리치 줄까? 아네 씨 조심하고. 어때? 맛있지? 그 다음은 망고야, 망고. 먹네. 맛있지? 람부탄.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여운이가 먹어보고 얘기해 줄 수 있어? 응. 이거 무슨 맛 같아? 약간 달콤하고 약간 물맛. 물맛이야? 이번에는? 두리안. 두리안. 먹어봐. 맛있다. 맛있지? 무슨 맛이야? 두리안? 달콤하고 조금 고소. 달콤하고 조금 거세? 리나 한번 먹여보자. 이거 빨리 먹고 가봐. 맛있어? 맛있어? 더 줘? 엄청 신데? 네, 신 거 잘 먹잖아, 리나. 응, 이거 주네, 주네. 맛있어? 자, 그 다음 이거 먼저. 맛있죠? 맛있죠? 냄새 안 고약해? 응, 안 고약해. 아. 나 또 먹을래. 아빠 망고. 알았어, 망고 줄게. 나야. 나도 두리안 먹을래. 아, 또 사줄게, 아빠. 아이, 잠깐 많이 먹. 나도 먹을래. 아이, 그만 먹어요. 시타. 아이, 뭐 시타야. 잠깐만. 야. 잘 먹었습니다. 야, 두리안이 제가 먹었던 두리안 중에 역대급이었어요. 망고도 맛있었고 두리안도 진짜 맛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